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백구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여러분들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 만나는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는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. 그걸 말이라는데 언어라는 도구를 우리가 이쁜 말로 바꾸면 표현 얘기예요. 이 세상은 사바세계인데 특히 상대세계라서 표현이 적합하지 않아서 다 불화가 일어나거든요. 왜? 내 마음에 안 든다고. 그래서 표현을 적합하게 잘하는 것은 언어 구사를 해서 덕분석구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. 이 기본 베이스가 이 지구가 인과로 돌아가므로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반드시 거기다 단감점을 붙여서 긍정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꼭 지키라 그래요. 이거는 안 좋습니다 하면서 그 바로 연이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집니다 해서 긍정을 바로 만들어서 우리가 비유하자면 돌감나무에 단감 접붙여서 단감 열리게 하는 이 언어 구사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. 네. 왜냐하면 이 지구가 인하고 본인과 주의 연 두 개가 맞물려서 인연이 맞물려서 과보 결과가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.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. 특히 의사들도 보면 이 인과는 생각 안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. 안 좋습니다. 막 쓰잖아. 그럼 그건 또 시가 떨어져서 다시 문제가 생길 때 재발하게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표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긍정이 나오도록 처리해 놓는 것.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우리 뇌는 하나는 부정어를 처리하지 못한다. 예를 들면 안 좋다 하면 이건 안 좋은 걸 알아요. 근데 좋지 않다라면 이분은 좋지 않다 그걸 몰라. 좋다로 처리돼. 이 뇌의 특징이에요. 그래서 어렵다 안 하고 쉽지 않다면 이분은 쉽다로 인식. 어렵다면 어렵다로 하는데 이런 이제 기본으로 뇌가 어떻게 인식하는 걸 알아야 표현력의 기본을 알고 그다음에 두 개가 하나는 지구가 인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긍정으로 나오도록 해놓는 표현법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자기는 좋은 일이 안 생겨요. 이건 꼭 알아둬요. 두 가지. 그래서 아프다 이러면 안 되고 신호가 왔다 뭐 사랑해달라 하네 이런 단어로 바꾸어야지 아프다 하면 사실을 말한 것 같지만 또 아픈 일이 또 생기도록 실을 떨어뜨리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모르면 언어에서 자기는 제대로 한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는 안 좋은 일들이 자기한테 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이것도 꼭 알아둬. 두 가지지. 하나는 지구가 인과로 돌아가는 인과법에 맞춰서 긍정이 되게 하라. 또 하나는 뇌가 부정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라. 그래서 안 좋다 하면 그냥 안 좋다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좋지 않다 할 때는 좋다로 인식한다는 거. 그래서 어렵다 안 하고 쉽지 않다 하면 쉽다로 받. 와, 저는 이거 암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이렇게 하는데 이 뇌를 아는 사람 저는 암기하는 게 쉽지 않네요. 예,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쉽다로 인식한다는 거죠. 이 표현법 두 가지를 기본으로 딱 알고 연습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해놓은 게 덕분석을 가르침 드리고 그 책들이니까 그걸 많이 읽어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. 네,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